꿈은 정말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. 예. 유나 씨. 예. 그래요.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, 없어요? 지금은 정말 없죠. 지금은 정말 없죠. 정말. 그러면 전 남자친구한테 그냥 간단히 영상 편지 한번. 그냥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수영 씨는 근데 연애는 해봤어요? 아 그럼요. 그렇죠. 네. 지금은? 지금은 계속 잘 만난대요. 지금은 계속 잘 만난대요. 성격이 아니, 워낙 좋아서. 지금은 없고. 아니, 최근에 또 엉뚱한 오해 받아서. 네. 아 맞아. 깜짝 놀랐어. 네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네, 저희 뭐가 됐었는데. 심지어 정말 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. 아 상대가 그분이면 너무 좋죠. 네, 공현주 씨도 원빈 씨를 좀 알죠? 그럼요, 잘 알죠. 어. 근데 왜 그런? 좀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. 아니, 그거 죄송해요. 네. 아니, 뭐가 죄송해요? 구설수라는 게 이렇게 어쨌든 좀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는 약간 네. 그런 거잖아요. 근데 뭐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. 그러면 솔직하게 수영. 멤버들끼리는 이렇게 남자친구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뭐 다 서로 공유하는 편이에요? 그 친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안 하면 막 굳이 물어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좋네요 그거. 네. 그렇죠. 지금 진짜 솔직하게 우리 소녀시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한 게 이제 원더걸스의 그 선예. 네. 아이돌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그렇죠. 활동 그렇죠? 도중에 선예가 이제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는 뭐 어땠어요 느낌이? 남편 되실 분도 만난 적도 있었고 그냥 무엇보다 이 나이에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벌써 만났다라는 거가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저희 데뷔 년도도 같고 또 친구고 또 동갑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막 그렇게 그쪽이랑 티격태격했던 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. 추억이죠. 예, 추억이죠. 써니야. 네.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? 좀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? 안 하고 싶어요. 안 하고 싶어요. 어? 안 하고 싶어요. 안 하고 싶어요. 어? 네? 안 하고 싶어요. 안 하고 싶어요. 막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롭게. 아니죠. 동명이, 동명이. 나중에 계획이 아직 없다는 거죠? 아니 저는 결혼은 아직 좀 먼 미래 얘기인 것 같아요. 결혼. 그럼 한번 한 명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? 뭐 결혼이 진짜 내일이 될지 내일 내후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못해요. 그래요. 내일은 굉장히 촉박한 기분이 있어요. 촉박한 기분이 있어요. 멤버들의 우선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멤버들의 눈에 완벽하다고 효연의 배우자로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오케이 받으면 저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멤버들한테 제가 잘해야 되겠네요. 우리 멤버들한테 그 저기 의외로 서현 씨가 일찍 할 것 같아요. 서현 그래. 저 서른 넘어서 하고 싶어요. 서른 초반. 서른 초반. 초반에. 최선혜 씨는 몇 살쯤에 결혼하고 싶어요? 저는 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. 그게 다 무의미하다라는 걸 좀 깨달아서 맞아, 정말 맞아. 결혼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아, 결혼을 그렇죠.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 생기면 저는 올해라도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마흔이 되든 오십이 되든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너, 하지 마요. 예? 너, 하지 마요. 예? 노예지 씨? 노예지 씨? 아니, 가만히 계시다가 왜 또 신경 빠져나갔어요.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. 누르지 마세요, 광태가. 결혼은 안 하실 거예요, 그럼?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스코어 혼자 살고 있는 게 편해요. 네, 그리고 그 옆집 남자 같은?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는 영화 싫고. 영화 잘못 갔네요. 예. 네, 늘 옆집 남자 항상 무슨 일 있을 때, 급한 일 있을 때 항상 동반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은 별로. 여자로서, 여자로서 전현무 씨 어때요? 진짜 그냥. 전 아나운서 별로예요. 진짜 그냥. 전 아나운서 별로예요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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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소녀들은? 이슬만 먹는다. 아하. 이슬. 그 이슬. 효연 씨, 이 네. 이슬이 어떤 술, 이슬? 술.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슬 맞을 것 같아요. 알코올 품은 이슬.
막 좋아요? 좋아요, 좋아. 그런 생각으로 해도 좋아요? 막 신나요? 지금 웃음소리가? 너무 좋아, 저.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, 형님. 저희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성년자는